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문서 관리의 기초가 되는 우리 행과 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연간 생산 일자라는 화면을 지금 열어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각 업체에 1월부터 12월, 그리고 합계에 대한, 이제 표가 지금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행과 열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좀 알아는 봤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이라는 게 어딥니까? 자, 1, 2, 3, 4, 5, 6. 제가 지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화면을 확대했기 때문에 좀 크게 보이는데요.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로 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줄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요. 자, 아무튼 숫자로 된 부분들은 행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위에 보시면은 바로 A, B, C, D, E 같이 문자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하고 열하고 좀 많이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행이고요. 이게 행이고요. 이게 열이다. 자, 이게 열이라는 겁니다. A열, B열, C열, D열. 자, 그 다음 이게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수학 같은 교과서에 보면 행렬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행렬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지금 우리 엑셀 같은 경우는요, 열과 행으로 순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셀 주소를 배울 때, 부를 때, FE 이렇게, 또는 LE 이런 식으로 열번호부터 부르기 때문에요, 우리 행열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열의 너비를 바꾸는 방법부터 우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행의 이 높이가 좀 제목이기 때문에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 높이가 좀 다른 행보다는 좀 틀려오고 있어요. 열 같은 경우에는 A열 같은 경우에 너비가 뭐 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넓고요. 다른 데들은 숫자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자, 이렇게 좁아진 열 너비를 한꺼번에 늘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만약에 한 셀이다. 그럼 이 셀에 A열. A열에 바로 그 옆쪽에 있는 경계선을 드래그 하시면은 넓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열 너비 같은 게 여러분들 너무 줄이잖아요. 너무 줄이면 이렇게 가립니다. 자, 이렇게 문자는 가리고요. 숫자는 샵 표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적당한 크기로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이만큼 늘려요. 너무 간격이 넓어도 보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 좋지 않은 이유는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인쇄할 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시게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좀 귀찮다, 그냥 간격을 그냥 알아서 그냥 컴퓨터가 조정해달라, 이럴 때는요, 이 경계선을 빠르게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간격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유 그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D부터 N까지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열 머리끌들을 드래그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열 머리끌. 자,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열 쪽으로 가면 화살표가 아래로 보는 것처럼 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죠? 자, 드래그해서 B열부터 N열까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간격을 조금 늘리려고 그래요. 자, 살짝 맨 마지막에 사는 게 좀 나아요. N의 열을 보니까 43픽셀 돼 있는데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이거 한꺼번에 많이 늘리시면요, 너무 커집니다. 조금만 늘려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을 하나씩 선택해서 각 열마다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너비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모든 열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요, 내가 필요한 열만 선택하겠다. 그럴 때는요, 뭐 1월, 뭐 3월, 자, 하나밖에 선택 안 되죠. 또는 연속된 것밖에 선택 안 되죠. 자, 따로따로 선택하실 때는 클릭하신 다음에, 자, B의 열머리 거를 제가 클릭해 선택을 했죠. 자, D에 가서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클릭합니다. F, H, J, L. 이렇게, 세로, 열들을 따로따로, 이게 홀수월이죠? 홀수월들만 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줄여본다.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그럼 어디만 줄어들었어요? 자, 홀수월들만. 자, 1월하고 2월하고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열만 또는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요, 행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연속된 행을 선택할 때 또는 연속된 열을 선택할 때는요, 첫 번째 열 선택하시고요, 또는 드래그 선택하시거나 또는 첫 번째 열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열에 가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모든 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연속된 열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자 비연속적인 열이라고 그러겠죠? 그럴 때는요, 컨트롤을 누르고 자, 뭐 첫 번째는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은 따로따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셀들을, 열들을 또는 행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도 마찬가지 똑같이 드래그해서 설정을 하거나 또는 컨트롤을 이용해서 원하는 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행만 선택했어요. 또는 원하는 열만 선택했어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세민정미를 선택했고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제가 주전공업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부분만 한꺼번에 삭제해야 될 때, 또는 서식을 바꿀 때 응용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열머리끌 위해서, 아, 행머리끌 위해서 오른쪽 버튼. 자, 삭제를 눌러보겠습니다. 삭제. 어때요? 자, 방금 선택한 행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열이나 행을 선택해서 그 부분만 싹 삭제할 때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를 했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 안에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요. 뭐 위로 밀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래나 옆부분, 오른쪽 부분에 아무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냥 행을 전체 선택하시고 지우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빠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마음에 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열의 너비나 행의 높이를 한 번에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1월부터 합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들 1월, 2월, 3월, 4월 잘 칸들이 다 모양이 틀리니까요, 데이터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건요, 그 중요한 데이터가 잘안 보이고 엉뚱한 데이터들이 더 보이고, 자, 이 원인이 뭘까요? 숫자가 먼저 들어오기보다는 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더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약간 착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표에 사용되는 데이터 열들은 너비나 높이가 동일해야 좋습니다. 자, 제가 우선은 선택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열 머리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열 너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열 너비를 선택을 하면요, 열 너비를 지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제가 편의상 10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10 크기에 맞게 각각 균등하게 넓어진 걸볼수 있어요. 자, 옆으로 커졌네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해야지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줄이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선택하고요, 제가 8로 고쳐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래도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번엔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홈탭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편집 그룹에 셀 그룹에 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셀 그룹 가시면은 서식에 보시면 여기 행 높이 또는 열 너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열 너비 들어가시면 아까 만났던 화면 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서식에 열 너비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기본 너비가 있고요. 두 번째, 열 너비 자동 맞춤이 있습니다. 기본 너비는요, 우리가 엑셀 시트에 처음에 설정됐던 기본 너비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 보면요, 표준 너비라고 나왔는데 표준 열 너비가 몇이에요? 8.38이죠. 자, 확인 버튼 누르니까요. 8.38에 맞게 조정이 됐어요. 자, 근데 조정은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커서 좀 아직까지 잘안 보이고 있고요. 바뀐 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열너비 조정이 잘안 되니까요. 이번에는 자동 맞춤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자동 맞춤을 하니까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와 동일합니까? 자, 더블 클릭해서 요 칸에 크기에 맞게 조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각각 다 누르기 불편하니까요. 이 서식에 자동 맞춤, 열 너비 자동 맞춤으로 하면은 각 열들의 너비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 열에 맞게 줄어듭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터와 나머지 데이터의 너비가 틀려요. 셀 너비가 틀리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9월, 8월 한 글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10월, 11월 두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 너비가 잘못될 수도 있겠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장 큰 너비에 맞춰서 들어가니까요. 가장 큰 텍스트 길이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다를 경우에는 그 자동 맞춤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열 너비를 입력해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7을 입력해서 열 너비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행 높이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행 높이. 지금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높이가 좀 약간씩 다르고요. 3, 4, 5, 6, 7, 8, 9의 행 높이는 같은 거로 보입니다. 자, 이행 높이를 다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자, 행 높이도 요 간격선을 더블 클릭하면은 줄어들어요. 자, 똑같이 1번부터 9번까지 행들을 다 선택하시고 서식에 보시면은 행 높이 자동 맞춤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행 높이가 축소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글자의 높이가 좀 크기가 다 12포인트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제목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18포인트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의 높이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씩 끌어당겨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맨 처음 뭐 높이가 다 틀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행 높이를 자동으로 맞추고 다시 조금만 끌어당겨서, 자, 조금만 이렇게 끌어당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높이가 되도록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서로 틀린, 높낮이가 틀린 행이 있을 경우에 행 높이를 전부 다 같게 맞추신 다음에 다시 같이 끌어당겨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자, 수치를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행 높이와 열 너비가 중요한 부분은요. 문서라는 개념에서 그 표의 크기가 동일해야지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뭐 서식을 조정하고 멋진 색깔과 다양하게 그뭐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표 문서들은요. 안정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좀 고르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를 감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단눈에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 여기 선택을 하고요. 열 너비를 제가 1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1월, 2월부터 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10월 이후의 데이터는 뒤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제가 1월달 데이터와 12월달 데이터를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요. 축소합니다. 화면을 축소하면 보이시잖아요. 근데 축소의 단점이 뭡니까? 한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눈에 잘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C부터 L까지의 열을 선택할게요. 자, 1월과 12월을 제외하고 그 안에 있는 2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숨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숨기기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어떻게 됐습니까? 1월하고 12월만 남고 나머지가 사라졌어요. 자, 숨기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숨긴 겁니다. 삭제를 한게 아니라 숨긴 겁니다. 자, 보면요. A하고 B 다음에 C가 있어야 되는데 C가 없고 M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요 B와 M 안에 숨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 사이 선 있잖아요. 다른 선은 얇은데 여기만 약간 두껍죠. 이걸 보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B 다음에 C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월과 12월 데이터를 바로 볼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거나 수정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셀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시트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숨기기를 했으니까요. 숨기기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B와 M열을 선택을 합니다.
이두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숨기기 취소를 누릅니다. 어때요? 자, 데이터들이 다시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을 숨기거나 또 숨긴 걸 다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행도 마찬가지예요. 행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숨기기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숨겨집니다. 자, 여기도 약간 진하게 선이, 경계선이 표시가 됐고요. 1, 2, 3, 4가 아니라 1, 2, 5, 6 이런 식으로 숨겨진 것을 보고선 아, 지금 이 내부에 숨겨진 데이터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 데이터가 숨겨졌다라는 게 어디에 표시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열 번호나 행 번호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그 숨긴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숨겨져 있는지. 자, 다시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2와 5 사이에 있으니까요. 2와 5 행을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할 때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드래그하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4R이라고 되어 있죠. 자, R, row, 행이라니까, 행이라는 뜻이니까요. 4개 행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2, 3, 4, 5 이렇게 4개가 숨겨져 있다는 걸 드래그해 보니까 보여주네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숨기기를 취소하기 위해서 숨기기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숨기기가 취소되고 다 표시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또는 지금 월별 데이터처럼 다른 데이터와 비교해야 될 때, 또는 현재 시트에서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그러니까 우선은 숨겨야 될 때, 삭제를 하지 말고 숨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신 숨기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과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기 좋은 문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더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 행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텍전자라는 데이터가 있는 다섯 번째 행 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삽입, 뭘 삽입할까요? 지금 복사한 게 없기 때문에 삽입을 누르시게 되면은 빈 칸을 인텍전자 바로 위에 삽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텍전자가 있던 곳에 빈 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을 삽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월이 있는 D열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삽입을 누르면은 선택한 열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열이 삽입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한 부분의 위나 왼쪽으로 새로운 행과 열이 삽입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삭제하실 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D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선택한 행이나 행도 한번 살짝 볼게요. 5행. 오른쪽 버튼 삭제. 행이나 열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만든 데이터 또는 첫 번째 만든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추가해야 되겠다 또는 아 필요 없어 삭제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보신 것처럼 행과 열 단위로 데이터를 추가하시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과 열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시고 문서를 만들다 보면은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